그러면 뭐 이어서 이런 네. 이제 부정적인 감정들이 심해지면 방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병적인 동기가 생긴다.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라고 볼 수 없는 비정상적인 동기들을 여기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그것들 뭐가 있는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부정적 감정을 방어하기 위해서 생기는 동기는 정상적인 동기가 아니죠. 그 예를 병... 들면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려면 두려움 같은 거죠. 두려움에서 도망치고 싶어. 도망치고 거. 싶어서. 어, 그러면 모든 게 거기에 집중되잖아요. 강박도 사실은 두려움이거든요. 불안. 그래서 세균에 감염될까 봐 계속 손을 씻어요. 네네네. 자, 이런 삶이 정상적인 삶일까요? 아니죠. 아니죠. 정상적인 삶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부터 자기 부정적인 어떤 감정으로부터 자기 방어하기 위한 삶이 아니라 건강한 사회적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건강한 삶이죠. 정상인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부정적 감정이 너무 심해지면 그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건강한 삶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하고 네. 이 부정적 감정으로부터 도망치는 그걸 방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돼버려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건 완전 병리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정신병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몇 가지 추구하자면 힘을 갈망하는 게 있죠. 무력감 때문에. 네. 딱 윤석열 보면 또 아실 거고 무력감이 너무 심하면 힘을 갈망하게 됩니다. 힘을 찾게 되고 힘이 센 사람한테는 굴종과 숭배를 하고 약한 사람은 짓밟고 뭐 이런 이제 권위주의 성격자가 탄생하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현실 회피가 있죠. 이런 세 가지 부정적 감정을 계속 나한테 강요하는 현실을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도망치려고 하는 거죠. 현실로부터. 그러면 뭐 어떤 걸로 도망칠까? 잡담. 잡담. 중요한 얘기는 빼고 나머지 부차적인 얘기만 하는 잡담. 주변에 있었던 있는 애가 막 떠오르네요. 계속 회피하려고 끝없이 잡담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에리프롬 그런 얘기도 했어요. 현대인들은 정말로 본질적인 거 빼고는 모든 걸 떠들어낸다. 네, 잡담이에요. 이게. 네. 그다음에 말초적 쾌락. 술이든 뭐든 마약이든 뭐 이제 뭐 마시는 먹는 거든 이런 데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대중매체 요즘엔 그 쾌락을 주는 것으로서 넷플릭스라든가 뭐 이렇게 엄청나게 회피하기 딱 용이하죠. 끝없이 볼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영상을. 이어서 이어보기 뭐. 네. 그 다음에 대중매체 말고도 또 게임과 도박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스릴 넘치는 운동? 운동으로도 많이 가죠. 미친 듯이 운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아니 근데 운동할 때는 사색을 하게 되지 않나요? 학대적 운동. 아까 그 막 정도로. 엄청 힘들게 네. 막.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그 특히 얘기하는 건 그 스릴 넘치는 거 있죠. 위험한 거. 아 위험한 거. 그런 거. 네, 그렇죠. 네. 자기 몸이 다칠 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진짜 현실을 회피하는 거. 모르겠어. 그것이 이제. 스릴을 못 느껴서 그런 거야? 살면서? 살아있음을 못 느껴서 그래요. 아, 살아있음을 못 느껴서 그런 거 갑자기 너무 슬퍼졌어. 패러글라이딩 같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 쾌락도 느끼죠. 그 대신 이제 또 그 살아있음을 느끼려고 하는 것도. 좀 이따 그것도 잠깐 얘기할 건데. 그리고 네. 또 하나는 대세 추종을 하는 성향이 생기고요. 아, 요게 재밌더라고요. 네. 왜냐면 이제 현대인들은 아주 뭔가 아주 독특하고 지금 홍대 여기 사무실 홍대인데 홍대만 가도 난리예요. 너무너무 독특해가지고 막 그런 개성을 뭐 이렇게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개성 추구를 왜 하느냐. 네. 개성을 잃었기 때문이야. 아니 그럼 진짜 개성 있는 사람 가만히 있습니까? 개성 있는 사람은 그렇게 외관적 개성을 추구하지 않아요. 보여지는 거에. 예. 진짜 개성은 뭐냐면요. 공통성을 기초로 한 자기만의 특징이 개성이라고 봐야죠. 그 사람의 고유한 특징. 별난 거 말고. 별난 거 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린 다 똑같은 인간이잖아요. 이 인간으로서 공통성에 기초해서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게 개성이거든요. 네. 근데 인간이 아닌 놈과 인간은 개성을 비교할 수 있나요? 없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개를 놓고 뭐가 더 개성적이야? 이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사람을 놓고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인간의 개성은 원래 뭐냐면 인간성을 전제로 해서 인간 본성을 다 갖고 있는데 그 발현 정도나 뭐 이 표현 정도가 굉장히 독특하다. 매력이나 뭐 이런 그렇죠. 거거든요. 아. 그런 개인적 특성이 개성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게 없다. 나는. 네. 남들과 다 똑같은 것 같다. 나는. 그럼 이제 머리 밀어야지. 그럼 뭔가 차이를 내야 되잖아요. 머리를 밀든 코를 뭐 이렇게 들든 수술을 8번을 하든 자기만의 특징.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걸 개성이라고 생각하냐면 차별성.
그것도 외형적 탈발성. 그렇죠, 그렇죠. 그걸 개성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무슨 개성이에요? 그런 점에서 다 똑같은데 또. 그래서 에릭 프롬은 뭐라 그러냐면 로봇이 되었다 그러죠. 수백만의 다른 로봇과 동일해진 로봇. 그러면 고독감을 안 느껴도 되니까 이렇게 대세를 쫓으면 산다는 것이고 영털이 개성이다 이것은 자아상실에 기초한. 근데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개성을 추구하는 것 같아도 유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만 추구한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모두가 슬리퍼 신는 게 대유행이에요. 그거 아니면 막 찐따 취급당하고 그래요. 근데 그때 구두 신고 다닌 사람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지. 슬리퍼 중에서 독특한 슬리퍼. 독특한 슬리퍼는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사실은 대세 추종이에요. 그렇죠. 거기서 벗어나기. 그 안에서 있지. 벗어나려고 하는. 남들이 다 아이폰 써요. 그러면 아이폰은 써야 되는데 아이폰에다가 기스를 낸다든가 아니면 뭐 껍질을 이쁜 걸 붙인다 이런 걸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케이스가 발달했지. 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개성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아상실을 개성상실을 보상하려는 몸부림이다. 필사적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 상품이 되는 거죠. 스스로가. 나는 상품이야. 그러니까 나를 끊임없이 개발해야 잘 팔리니까 학원 다녀야 돼. 자기개발 계속하고 나를 좀 알려야 돼. SNS도 막 알리고. 그다음에 자기를 평가할 때도 나는 시장에서 얼마나 잘 팔리는 사람이지? 잘 안 팔리네. 난 죽어야 돼. 잘 팔리네.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거. 그리고 인간 상품이 되면 결국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본주의 사회는 기본적으로 소유와 소비를 부추기잖아요. 독점 자본가들이. 게다가 그것들이 불안을 방어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소유와 소비가. 끊임없이 뭘 사면서 생존 불안이나 존중 불안 같은 걸 방어할 수도 있고 또 잘난 체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죠. 소유와 소비가. 난 이렇게 비싼 식당에서 밥 먹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호텔에서 난 뭐 먹어. 그러면 그 자체가 서열 경쟁 수단이에요. 난 서열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점에서도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게 되고 또 내적인 공허감이나 허무감 때문에라도 소유와 소비에 집착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에릭 프롬은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현대인들한테는 너무 다 있어가지고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몇 가지 대표적인 성격들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공감되실 것 같은데 주변에 이해되지 않은 사람들, 냉구가 떠오른 사람들도 좀 의문이 풀리실 것 같고요. 네. 이런 성격에는 좀 어떤 종류가 좀 있을까요? 네. 에릭 프롬은 성격을 사회적 성격이라고 그랬죠. 네.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성격은 개인차를 얘기합니다. 개인 간의 다른 점을 설명하는 툴로서 성격을 언급하는데 에릭 프롬은 소셜 캐릭터라 해가지고 사회적 성격이라 해서 집단 성격을 얘기합니다. 집단 성격?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성격. 다수의 사람들이. 네네. 그러니까 사회가 만들어내는 집단적 성격인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사회적 성격들이 대세가 되고 많이 이제 그다음에 뭐 봉건 사회는 또 그런 사회에 맞는 사회적 성격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본 건데요. 이 성격의 핵심은 뭐냐 하면 욕망이에요. 인간 심리의 핵은 욕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욕망이 중심이 돼서 나머지가 그렇게 규정된다고 보면 돼요. 핵이에요. 핵. 이 비정상적인 그 동기들 네. 이거에 대해서 따르는 유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욕망이 네. 감정 반응을 결정하고 사고 방식을 규제하고 그러면서 전체 심리를 구조화시켜요. 그래서 프로이트도 계속 요 얘기도 하긴 했어요. 그 프로이트는 물론 이제 성욕설을 주장했기 때문에 이드 같은 걸 자꾸 떠들어서 그렇지 그 욕망이 성격의 핵이라는 것은 사실 프로이트도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거에 의해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무질서하게 분할돼서 막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건 분열이죠. 구조화돼요. 그러면 그걸 컨트롤하는 핵심이 뭐냐? 욕망이에요. 욕망. 그래서 이 사회적 성격도 욕망을 중심으로 구조화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몇 가지가 있냐면 권위주의 성격, 대세추종적, 쾌락지향적, 시장지향적 성격이 있는데 다 핵은 욕망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권위주의 성격의 핵은 뭘까요? 욕망은. 힘에 대한 추구예요. 네. 힘에 대한 맹렬한 추구. 이 욕망이 이걸 좌지우지하는 거고. 그럼 감정은 어떤 감정이 이 사람들은 느끼느냐?
힘을, 무력감. 힘을 중심으로 느끼죠. 네. 네. 그래서 강한 힘에 대해서는 매력, 찬탄, 숭배, 약한 힘에 대해서는 혐오, 분노, 적개심. 네. 감정적으로 반응이 이렇게 나와요. 당연히 무력감은 속이 잠복해 있고, 마음속에. 그럼 사고방식 또는 지식으로는 어떤 차원의 지식을 갖고 다니냐. 흑백 논리입니다. 전형적인. 힘을 기준으로 세상을 봐요. 힘센 놈과 힘 약한 놈. 그래서 힘센 놈은 무조건 맞고. 무조건 좋고, 네. 나쁜 놈은 다 죽어야 되고. 네. 이런 식의 극단적인 인종주의 같은 흑백 논리를 받아들여요. 이게 권위주의 성격자의 특징. 네. 윤석열의 이제 이쪽이죠. 네. 대세 추종적 성격에서 욕망은 뭘까요? 여기 소속되고 싶은 그렇죠. 거. 그렇죠. 추방되지 않고 싶은 거. 그러니까 쫓겨나기 싫은 거. 소극적으로 네. 얘기하면. 또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소속되고 싶은 거. 사람들이 자꾸 다 몰려가요. 나 혼자 여기 있으면 열나 쓸쓸한 거예요. 고립감. 고립감 때문에. 너무 슬퍼가지고. 그래서 기어이 쫓아가서 거의 절벽으로 뛰는 데가 따라가는 거지, 막. 네. 네, 이게 대세추종적 성격이고. 자, 그럼 이 사람은 욕망이 이렇다면 감정적 반응은 뭘 중심으로 느끼가요? 대세와 주류에 대해서는 우호적 감정을 느끼고, 비주류에 대해서는 거부감. 혹은 경멸감 같은 걸 느끼죠. 이 사람은 기준은 항상 그래. 주류냐, 유행이냐, 아니냐. 잘 나가냐. 잘 나가냐, 잘 안 나가냐. 이런 게 계속 중요해. 되게...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럼? 잘 네. 나가는 사람 최고? 네. 세속화되어 있어요. 되게 기준이. 네.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그래서 대세나 다수가 곧 참이다.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비주류 같은, 저 같은 비주류 학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완전 인정 안 되죠. 저놈은 비주류야. 안 돼, 저놈은. 미국 유학도 안 갔어. 뭐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대수처럼 성격. 그 다음에 쾌락지향적 성격은 욕망이 뭐냐. 권태를 벗어나는 겁니다. 그 쉽게 말하면 말초적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현실에서 진정한 기쁨이나 행복을 맛볼 수 없기 때문에 차선책으로서 쾌락을 쫓게 돼요. 그래서 맹렬하게 쾌락을 쫓는 욕망을 가지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뭘 기준으로 보겠어요? 나한테 쾌를 주느냐 불쾌를 주느냐 그걸로 기준이 감정 반응이 그러니까 나한테 쾌를 주는 대상은 땡 아니면 화나고 경멸하고 그러니까 쾌불쾌의 기준으로 세상을 감정 반응을 보이고 세상 모든 걸 그렇게 나눠요 내 쾌락에 도움이 되냐 되지 않느냐 권태감을 가졌다는 얘기는 권태감에 시달리는 얘기는 사회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사회적 존재인 인간으로서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생명이 이미 상실됐거나 꺼져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권태를 느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죽어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가 없잖아요. 사실 그걸 극복하려면 정신활동에서 생산성이 나와야 되거든요. 생산적인 정신활동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꿀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한테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이 생산적인 정신활동이 되면서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매일 어떻게 하면 짜장면을 한 그릇 더 먹을까? 오락을 한 시간 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만 해보세요. 생산적인 정신활동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자기가 죽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나는 죽어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신활동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못 느끼니까, 극심한 고통을 쫓는 경우가 있어요. 극심한 고통 쫓는다고요? 네. 자해하거나 이렇게 돼요. 파이팅 클럽인가? 파이트 클럽인가? 네, 파이트 클럽. 영화 있잖아요. 걔네들이 사회에서 소외된 애들이잖아요. 밤마다 모여서 파이팅 주먹으로 싸움을 하면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걔네들한테 물어본단 말이야. 너희들 이거 아냐고. 그랬더니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어서 한다는.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극심한 고통 혹은 육체적인 감각, 말초적 쾌락을 통해서 살아있음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거 아니면 자기가 살아있다는 느낌 못 받아요. 그래서 굉장히 쾌락주의자로 전락하면서 망가져 갑니다. 극단적으로 가면 막 자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쾌락지향적 성격이고 시장지향적 성격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자본주의적 인간. 등가 교환을 하려는 욕망이 강하죠. 손해보지 않으려는 욕망. 관계에서 항상. 그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감정도 상품의 가치가 어떠냐에 따라서 감정이 바뀌어요. 가치가 높은 삼청에 대해서 상품에 대해서는 우호적 아니면 아닌 거죠. 연예인도 뭐 이성균 같은 사람 좋아하고 뭐 드라마 한편 출연료 1억씩 받으니까 월 드라마 한편 출연료 10만 원 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통 배우는 싫어해요. 감정적으로 상품 가치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자식도 공부 잘하면 너무 이뻐. 왜 상품 가치가 높으니까. 공부 못하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니까 싫어해. 뭐 이런 식으로.
인간을 상품은 가치로만 보는. 그리고 세계관은 당연히 지식은 돈 중심의 지식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돈을 기준으로 보는 세계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그야말로 사랑에 대한 기대는 거의 포기하고 살죠. 어차피 내가 상품이고 다 네. 상품이고 시장이 지배하는 세상인데 무슨 사랑이 가능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냥 등가 교환이나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연애를 할 때에도 손에 안 보는 선에서 만나면 사랑이 싹 터요. 그러니까 레벨 맞추면 사랑이 딱 터 이 사람들. 그게 사랑은 아닌데. 막 감정 막 조작할 수 있구나. 상품으로서의 인간에 대한 사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라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상품이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상품 가치를 상실하면 사랑은 당연히 식죠. 변하죠. 데이트 폭력 사건 아까 그 사건이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렇죠. 시장 지향적 성격을 가진 사람이 이 네 가지 성격을 거의 다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개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갖고 있는데 뭐가 우세하냐? 아 그런 차이인가요? 네, 뭔 좀 약하냐? 그러니까 대부분 다 갖고 있다. 정신적으로 네. 문제가 있으면 현대인들은 그러니까 사실 아니라고 딱 얘기할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열심히 하고. 또는 뭐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이런 데서 많이 자유로워져 있죠. 훨씬.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죠. 네. 희망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지간하게 그냥 막 살면 사회에 흘러가는 사람 이 네 가지 성격 피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들어진 이제 현대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는 이런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조건과 그렇죠. 환경이다. 근데 자기가 부단히 이걸 이겨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다 잠식당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주변에 촛불에 나오시는 분들도 뭐 이런 성격들을 일부 갖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네. 촛불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쉽지 않다. 더더욱 힘들 수 네, 있다. 극복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아, 얘가 권위주의적 성격이었구나. 대세 추종적 성격이었구나. 근데 요거를 단정 짓지 마시고 저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방송에서는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방법 요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싸우는 심리학 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가능한 거죠? 선생님 이거 바꿀 수 있는 거죠? 가능하지 않으면 왜 우리가 싸우겠습니까? 미쳤습니까? 그렇죠. 가능하지 않은데 싸우면? 그렇죠. 인간 본성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본성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용기를 갖고 오늘 싸우는 심리학 방송 여기까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혁하는 방법, 이게 네.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편은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짧은 사연이라도 저희가 꼼꼼히 챙기고 있으니까요. 요 밑에 나오는 메일 주소를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chungnami0000@gmail.com입니다. 많이 보내주시고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